하시고. 선생님 제가 비싼 거라서 제가 막 이거 좀 풀어야 되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목걸이 선물하면서 뒤에서 걸어줄 때가 정말 로맨틱하거든요. 서민아, 널 위해 준비했어. 머리에 껴라. 여자분은 머리를 살짝 들으세요. 아니, 비싼 거예요. 왜? 이쁜데 내 스타일인데. 비싼 거예요. 아니, 왜 이래? 이렇게. 아니, 너무 이쁘네요. 이거 보세요. 와. 지금 선생님 화나셨어요. 박수 한번 드리죠. 예. 야, 지금 선생님 땀이 갑자기 떨어뜨리는 순간. 좋습니다. 지금 무대 뒤쪽에는 정말 대단한 분이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상위 1%가 선호한다는 특이하고 희귀한 컬러 키조개 흑진주를 국내 최초로 만드신 분이 바로 저 무대 뒤편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전남 장흥에서 왔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키조개 양식 기술을 제가 개발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국내 최초, 세계 최초 키조개 흑진주 양식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와~ 제 창업입니다. 성공이 된 건가요? 그거부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러고. 그렇죠. 예. 세계 최초로. 예. 이 키조개 안에 이 색상이요. 너무 아름다워요. 맞아. 예. 맞아. 예. 그래가지고 야, 이 빛깔로 이 진주를 한번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아, 예. 근데 지금은요. 국내 특허도 출원을 했고요. 네. 이제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와, 그렇죠. 이렇게 양식으로 진주를 이 친구가 품게 만든 다음에 요것만으로 이용해서 반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됐다. 그럼 이렇게 만드시는 방법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여기 보면은 이 하얀 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핵을 이 살아있는 키조개에다가 이게 키조개가 살아있잖아요. 예, 그렇죠. 살아있는데 이걸 개각을 해가지고 이 핵을 이 안에 붙여 넣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걸 바다에다가 넣어서 기르는데 한 3, 4개월 정도 되면은 이와 같은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이 키조개 진주를 흑진주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 키조개 진주 샘플들을 네. 이제 여러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성분상으로 네. 아까 보셨던 그 타이트 흑진주 있잖아요. 예. 네, 타이트 흑진주와 성분상으로 뭐 거의 동일한 것으로 네,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내에는 물론이고 논문이나 이런 자료를 봐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세계 최초 20년 걸렸대요. 네, 세계 최초의 키조개를 이용한 네. 진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고요. 대단한 일이네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거 이제 시판을 하시는 거예요? 판매는 안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네. 이걸 좀 저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네. 예, 판매 계획이 있습니다. 아 계획에. 아 누구한테 그렇게 좀 선물하고 싶어서 이렇게. 네, 예, 그리고 지금은 예.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딸하고 예. 저희 아내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어머니께서 저희 스타킹을 함께 찾아주셨는데요. 무대 위로 좀 모셔보도록 할게요. 이 소중한 반지가 어떤 반지죠? 이 반지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예. 아니 반지는 끼고 계시질 않으시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관을 해놓으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손에 껴주셔야죠. 반지는 못 낀 사연이 있어요. 왜요? 왜요? 한 10여 년 전에 대형 사고로 손을 잃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못이 만났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겠는데 여기서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의술을 하고 계셔서. 네. 그래가지고 또 진주 한답시고 네네. 한 8년 동안 돈도 안 벌고 아이고. 그때 엄청 말로는 못하게 힘들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와서 성공을 하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지. 기쁘네요. 그래서 우리 최창호 아버님께서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예. 그래요. 어떤 선물인가요? 그래서 오늘 네. 제가 이제 목걸이를 특별히 목걸이를 나눠를 해서 박수 주죠. 와. 많이 했어요. 네, 앞으로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봄대특 추석날 만든 남은 음식들로 이 모든 요리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아주 안 돼.
보세요. 말도 안 되죠. 저희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봅니다. 주인공 난세.